생맥산이라고 하는 그 공통 고유 처방이 있는데 인삼 맹문동 오미자거든요. 네. 오미자가 원래 신맛이 강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오미자의 작용같이 매실도 그런 신맛 때문에 여름에 좋은 그런 과즙, 과일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제 앞에는 지금 매실 차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앞에도요. 네, 이 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금 이런 청매에다가 뭐 흑설탕이나 꿀 아니면 백설탕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차게 드시는 게 좋겠죠. 발효된 건 발효가 된 건 약간 술맛이 나지 않나요? 예, 약간 술맛이 나죠. 그리고 뜨겁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차게 드시는 게 좋은 유기산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포도즙도 우리가 포도를 오래 그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네. 와인 그렇죠. 되듯이. 네. 지금 우리 매실 자체도요, 오래 숙성을 또 시키면 그 숙성 작용에 의해서 발효주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좀 생긴다는 건데, 그럴 때 만약에 뭐 먹을 수 있는 방법, 술을 못 드신다 그러면 물에 희석시켜 드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청매실을 그 설탕에다 재워놨다가 그 액기스를 이만큼씩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 그거 먹으면 약간 이제 달달하고 이제 취기가 오는 모양이에요. 배 아픈 건 좀 이렇게 금방 사그라드는데, 근데 성장기 아이들한테 좀 이 매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성장기 아이보다 아이들 중에 지금 보통 설사 예전에는 이걸 가정 상비약으로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즙을 내서 먹을 수 있다는 자체는요, 그냥 가정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토사광난 뭐 정말 부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매실 원액입니다. 원액을 좀 집에다 이렇게 두셨다가 내가 좀 소화가 좀 안 좋다. 뭐 술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좀 많이 생긴다 하는 그 남편분들에게 타서 이렇게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매실로 건강을 되찾은 우리 주부님의 건강 밥상과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 얻은 운동법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산속에 정적을 깨는 구령 소리. 고부간의 아침 운동이 한창인데, 근데 손에 든 도구가 특이하다. 바로 전남의 특산품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면 자신의 역량보다 더 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께 배우고 있는 대나무 스트레칭법 쉽지만은 않은데, 어머님의 가뿐한 시범이 이어지고 좀 더 분발해보는 박현여 주부. 이렇게 몸을 쭉쭉 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찌뿌둥한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박현여 주부가 하루를 활력있게 시작하는 비결이다. 아침 운동은 자연의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는 복식 호흡으로 마무리한다. 가슴이 아닌 배를 이용해 호흡하는 복식 호흡.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약간 벌린 입술 사이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 깊고 느리고 고른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두 고부가 함께 건강한 이유,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법에 있었네요. 운동 후 아침 준비로 바쁜 주부. 오늘은 가족을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 계획이라는데, 요즘 월드컵 때문에 축구 응원하느라고 저희 신랑과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기운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운 좀 내게 해드리려고요. 건강 충전, 피곤한 가족의 기력을 살리는 매실 주먹밥 만들어 볼까요? 밥에 매실 원액과 참기름을 넣어 간을 맞추고, 다져놓은 매실 절임과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맛살 등의 재료를 밥에 넣어 골고루 잘 섞어준다. 밥을 둥글게 뭉쳐내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낸 양상추로 싸준 후, 비타민이 풍부한 새싹 채소와 입맛 도는 고추장 매실 장아찌를 올려내면 씹는 맛이 일품 매실 주먹밥 완성! 박현여 주부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매실 장아찌 같기도 한 이 음식의 정체는 알려주세요. 이것도 짜맞춘가요? 아니요, 이건 간장 초절임인데요.
일반 초절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묵혀야지만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건 3일 만에 바로 드실 수도 있고 또 주부님들이 절대 끓여붙지 않으셔도 냉장 보관만 하면 1년 내내 아삭아삭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청매실을 잘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씨와 과육을 불린다. 손질한 매실에 죽염을 골고루 뿌려 물기가 나올 때까지 버무려준다. 이렇게 죽염이나 천일염으로 버무리신 다음에 물기가 살짝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매실의 조직이 단단해져서 1년 내내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절여서 물기를 뺀 매실을 용기에 담아 준비하고 설탕, 식초, 간장을 1:1:1 비율로 섞어 잘 녹게 저어준 다음 용기 가득 부어주면 가족들의 초간편 건강식 매실 초절임 완성! 채소를 썰어 준비하는 박현 여주부 다음 요리가 궁금한데 바로 가진 채소에 다진 매실 절임을 올린 매실 샐러드 재료와 함께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드레싱 오늘의 건강 드레싱은 바로 매실 된장 소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된장 두 큰술에 진간장과 매실액, 올리브유, 참기름을 넣고 다진 파와 마늘을 첨가해 고루 섞어내면 소스가 완성된다. 매실 된장 소스를 싱싱한 채소 위에 가득 뿌려내면 새콤달콤 고소한 매실 샐러드 탄생! 피로야 가라! 가족들을 위한 여름 건강식 매실 한상 차림! 따끈따끈한 밥에 매실 장아찌 하나 턱 올려 먹으면 없던 입맛도 확 살아나고 매실이 너무 아삭아삭하다 네. 이런 거 가끔 해도 일석이조 맛있는 매실 음식으로 건강도 찾고 여름철 입맛도 살리고 몸을 이롭게 하는 여름 보약 매실과 자연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자연과 더불어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매실로 차린 건강 밥상까지 잘 봤는데요. 저는 그 대나무를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골에서는 어머니랑 산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집 뒤에 대나무밭이 아주 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고 또 대나무가 몸에 아주 좋다 그래서 네. 이용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실 그 뭐 요가나 필라테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할 때 이 복식호흡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호흡법이. 근데 박사님 예. 이 복식호흡이 건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